자, 먼저 우리 김효 씨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간 그 보도하고 약간 까칠한 포즈 있잖아요, 정면으로. 네. 최고의 스포츠타 같은 포즈.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 이어서 왼쪽. 네. 약간 도도한 포즈 없으니까 그 약간 네. 아, 나 이거 참 여기서 이런 거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자, 이어서 정면 다시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오른편. 감사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면 보시면서 약간 사랑스러운 표지 있잖아요. 아, 좋아요. 이런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아, 좋아요. 아, 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시간상 이제 내려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권력 앞에 비굴하고 돈 앞에 무너지는 강자 앞에 한없이 허약한 노골력의 배수지 씨 모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 앞쪽은. 자, 이 작품 위에서 또 엄청나게 또 많은 혼신의 힘을 다하셨을 우리 함부로 애틋하게 주연 배우 배수지 씨 모셨습니다. 정면 먼저 바라봐 주세요. 네, 사랑스러운 포즈. 네. 나름 오늘 오시면서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으로 또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PD 역할이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또 영상에서 카메라를 잡고, 그렇죠. 아, 당신네들만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당신네들만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도 찍는다. 약간 그 카메라 잡는 이런 것도 있잖아, PD. 이런 거 있죠. 자꾸 이렇게 딱. 김효빈 씨를 바라보면서 뭔가 애틋하면서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요. 비주얼, 능력, 성격, 개념, 집안, 미래 등 빠지는 게 하나 없는 금수저 완벽남 최지태 역의 임주환 씨 모시겠습니다. 또 어떤 역으로 또 이렇게 비춰질지 어떤 네, 시청자들 어떤 느낌으로 또 사랑받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오치하다. 이 세상 내가 최고의 금수저. 와, 눈빛이냐. 이어서 왼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른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네요. 널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 꼭 만날 거야.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여기서 약간 몸으로 표현해주신다면 먼저 정면으로 네. 그런 사람 꼭 만날 거야. 이럴 때 플래시가 터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력한 대권 후보인 아버지 뭐 대대로 장관과 국무총리를 배출해낸 집안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분은 더 심하네요. 다이아몬드 수죠. 엄친역 윤정은 역의 임주현 씨 모시겠습니다.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자, 예. 네, 고름고름 약간 도도한 느낌에 정말 약간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럼 포즈요. 정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면 시선. 정답. 자, 이어서 왼편. 자, 이어서 오른쪽. 정면 바라봐 주시면서 엄친녀가 이것이라는 포즈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그냥 수줍은 거 말고 약간 네. 엄친녀 좋습니다. 아, KBS 특별기획들과 함부로 애틋하게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룹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 때문에 7월이요 호우주의보가 아닌 설렘주의보가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김우빈, 배수씨 촬영이겠습니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약간 어린 시절 가슴 아픈 악연으로 헤어졌다 다시 만나 애틋한 사랑하게 되는 운명적인 사랑의 남녀 주인공분들입니다.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선 왼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그 보니까요, 그 백허그나 이런 느낌이 살짝,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 기사에 보니까. 약간 살짝 이렇게 백허그는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다가가는 약간 그런 포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기분이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자, 이어서 오른쪽 시선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약간 시선을 마주하시면서, 김우빈 씨가, 나 꼬셔봐. 내가 꼬신다.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바라봐주시면, 수지 씨가, 키스하래요. 약간 그런 거. 아,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그대로 계시고요. 임주환 씨, 무대 위에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우빈 씨, 배수지 씨, 임주환 씨의 촬영이 있겠습니다. 아, 이분이 또 임주환 씨가 올라오시니까 약간 느낌이 삼각관계 같은 미묘한 그런 감정이 또 펼쳐질 것 같은데요. 어, 정말 수리샷 정말 멋집니다. 먼저 정면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야, 수지 씨를 두고 멋진 두 청년의 또 어떤 사랑 쟁탈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어서 왼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정면 바라봐 주시면서, 수지 씨는 김우빈 씨예요. 아니면, 네, 그런 표정. 예. 서로 약간 한쪽 한쪽 바라봐 주시면서, 네. 아,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김우빈 씨는 잠시 무대 아래 내려와 주시고요. 이번에는 배수지 씨. 네. 아, 그래요. 자, 그럼 우리 한부대 애플상에 한번 화이팅 포즈로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왼쪽도 한번.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김우빈 씨 잠시 무대 아래 내려와 주시고요. 이번엔 배수지 씨, 임주환 씨 두 분의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면. 임주환 씨는 약간 힘든 삶을 살아가던 배수진 씨를 키다리 아저씨처럼 돌봐주면서 애정이 싹 트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럼 약간 그런 사랑스러운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약간 포즈. 어렵습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비도 오는데, 비 안 맞게. 약간 이렇게 수진 씨를, 네. 그렇죠. 이어서 왼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그대로 계시고요. 무대, 임준 씨까지 해서 세 분 촬영 있겠습니다. 네, 임준 씨까지 올라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배순 씨를 좋아하는 임주환 씨, 그리고 정략 결혼을 얽히게 된 임주환, 임주은 씨. 야, 세 분 정말 더 복잡하고 미묘한데. 임준 씨가, 네, 왼쪽으로 오시면서, 네, 키다리 씨가 가운데 서 계신 걸로. 야, 정말, 세상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정면 먼저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왼편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수 씨는 잠깐 내려와 주시고요. 두 분 촬영 있겠습니다. 야, 주방끼리 정략 결혼하게 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어서 왼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네. 좀 임주은 씨가 임주환 씨를 좀 뭔가 애틋하게 바라봐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저 보니까 약간, 네. 넌 내 거야. 감사합니다. 네. 자, 임주환 씨는 잠시 내려주시고요. 김우빈 씨 무대 위에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빈 씨, 임주은 씨 촬영 있겠습니다.
남녀사랑이라는 게 좀 그렇죠. 서로 배수지 씨의 그 인주한 씨 때문에 서로 얽히게 되는 아주 힘든 그런 관계인데,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투샷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두 분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이어서 왼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그대로 계시고요. 배수지 씨, 인주환 씨 무대 위로 두 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배우 전체의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KBS의 수목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이제 진정한 네 배우분들 다 모시고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진정 어벤져스급 최고의 또 배우들의 네 분의 조합 정말 기대되는데요. 정면 바라봐 주시고 함부로 애틋하게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함부로 애틋하게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이어서 왼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의 수목 드라마 특별기에 함부로 애틋하게 대박나게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제 KBS의 수목 드라마 이것만 볼 겁니다. 열혈 시청자로서 함부로 애틋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함부로 애틋하게 대박나게 기원하면서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박현석 감독님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분 그대로 계시고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오십니다. 민망하실 텐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네, 좋은 사진. 자, 다시 한번 정면 바라보시고요. KBS 특별기획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7월 6일 수요일 밤 10시 첫 방송입니다.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좀 그리고 약간 두 분이 서로 이렇게 하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트. 제가, 그래요. 요즘에 이거죠. 이게 대세죠.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정면만 바라보시면 약간 서운하니까 왼쪽 끝 살짝. 좋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세요. 하트.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감독님 모셔도 될까요? 대답이 없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감독님까지 정말 고생 그동안 많으셨습니다. 자, 함부로 애틋하게 다 모시고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감독님 대박 원하시죠? 대박 원하시죠? 네, 제가 기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다 손 잡으시고 같이 다 손을 잡으시고 파이팅 하세요. 약간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아요, 기분이. 자, 이어서 왼편 바라봐 주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모두가 좋구나. 자, 이어서 오른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좀 하트 해보신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런 센스. 네. 정면 바라봐주시고, 네. 바라봐주시고, 정면, 네.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정말 죽이듯이 쳐다보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기자님들 좋은 또 사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두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으로는요, 배우들이 함께하는 공동 인터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체 연기자분들은 아래 내려와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모든 게 세팅되는 대로 다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